너의 피가 저의 숨을 지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가 저의 숨을 지내요. 너의 피가 저의 숨을 지내요. 나의 피가 저의 숨을 지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가 저의 숨을 지내요. 아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네. 이 세상에 뭐가 받을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이는 내가 놓지 못해. 세상들도 나아버리고 세상 자아버렸네. 예수밖에 없네. 이 세상의 모든 게 말지신 주의 본 성령에서 그 귀한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는 빛에 마음의 빛을 따라와서 진리 구원하셨고 기름보다 가시관을 쓰셔서 피로 불을 보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하셨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계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신을 보여 이게 씻어주어서 아버지를 흘리고 바로 길을 줘버리고 여러가지 죄하고 주같이 되어서 불같은 것까지 모든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고백이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 더 힘보다 더 내 바쁜 성한 사람 빛난 천사한 사람 언제나 오늘 보는 괜찮고 해주시 주의 영광에 사는 오늘도 내려서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늘도 주님한테 하소서. 영과 죄악의 성령의 눈길로 보소서.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 오늘도 되어
희생의 죄물 먹고 하시 우리 두 예수님이시여 육속의 은혜를 내리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 오늘도 내 영혼을 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함께 하소서 주님의 부신 그대만 세상에 별의 자리 아무의 능력과 멋지 오늘도 켜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리 오늘도 내가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주 밖에 앉소서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차는 반드시 기차 레일 위를 달려야만 기차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에만 달립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마음대로 하늘 날은 것 같은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여객선은 반드시 방향을 제시하는 그 방향대로만 가야 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선수를 할지라도 아무리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 그 경기의 룰대로 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을 수 있고 퇴장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룰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고 많은 일을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남다르게 헌금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복을 받는 법이 있고 예배를 드린 것도 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사실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잔뜩 일은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책망밖에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제 목포 지방에서 집회를 마치고 올라와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제 감정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으로 지금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도 지식을 끌어다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제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숨겨져 있는 약 30여 가지 오늘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넘어진다 했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어떤 그림을 보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는 종교도 아니고 꿈을 쫓아가는 종교도 아닙니다. 꿈 꾸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럼에서 나고 더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면서 가장 앞에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말씀을 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 가운데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도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영입니다. 우리 육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와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원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계시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와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쫓아가는데 최초로 에덴 동산에는 두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리도 있고 마귀 소리도 있습니다. 세상 소리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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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세상 소리를 하고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분명 세상 소리입니다. 인간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죄하지 말라. 말 보태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잠언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왜 너 나한테 거짓말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은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오늘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에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소리, 이 마귀 소리는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속입니다. 많은 소리 속에 사기도 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에덴의 축복은 잃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주여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일곱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올까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능히 거뜬하게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이러한 가정, 이러한 직장, 이러한 사업장,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일곱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리켜서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일곱 가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고 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안치되시는 것을 보고는 낙심해버렸습니다.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엠마오 길을 같이 내려가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두 제자가 하는 말이 그분이 예수인 줄 알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풀어지는 순간 마음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내 신앙이 내려가고 내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풀어질 때에 오늘 시간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여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들어와서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내려가는 신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경 말씀이 풀어질 때 오늘 이 밤에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태워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육의 것이 태워집니다. 그동안 속에 품고 있던 더러운 육의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립니다. 태워지면서 불의 특징이 또 무엇인가? 빛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강조하신 것은 말씀 중에 분명히 어떤 분인가 오세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듣고 있으면 누군가가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2장 2절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신약 한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라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오늘 성경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밤낮이 작전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렇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렇다면 오늘 저는 분명하게 저는 확신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 모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한 군데 소개하고 신약을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며칠은 이슬이요. 교훈이란 말은 말씀입니다. 나의 말은 며칠은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이슬은 물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물로 의미를 합니다. 신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물로 의미합니다. 오늘 심령이 메말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낙심과 실망과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먼지만 푸석푸석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무엇을 심어도 자라날 것이 없습니다. 사막에 물만 흐르면 옥토됩니다. 그런데 내 심령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속이 완전히 메말라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감사도 메말랐습니다. 기도도 메말랐습니다. 믿음도 다 메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노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물이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 다시 말해서 이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물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성령도 안 계세요. 누가 노린지 아십니까?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다니다가 어느 곳도 구하지 못하고 다시 전에 있던 그 사람 몸속에 다시 들어가 보았더니 깨끗하게 소재는 되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전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데려가니 이 사람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잘못해버리면 은혜가 바싹 말라진 상태에 있으면 귀신이 틈타버립니다. 귀신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은 무엇을 좋아해요? 물 없는 것을 좋아해요. 물은 영적으로 봤더니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사람마다 다 들어가 보니까 물이 없고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은혜가 바싹 말라 있습니다. 감사도 말라버렸습니다. 믿음도 말라 있습니다. 다 말라진 상태에서는 황무지 같은 이 심령은 귀신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물 없는 것을 좋아한다면 물이 가득하면 귀신은 오질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이런 믿음의 생활이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능사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재물 노리신지 아십니까? 이 마귀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혼 사냥을 위해서 한 가지 미끼로 서는 거예요. 명예 사람 미치도록 만듭니다. 세상 탐욕, 정욕.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던져놓고 그 영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낚싯밥을 던져놓은 거예요.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엇을 나한테 노리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시험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의 씨앗이라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내가 심령에다가 내 옥토 같은 심령에다 심어서 잘 가꿔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성전문 나서는 순간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내 마음에서 말씀을 낚아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믿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영혼을 사냥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서 뺏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세요.
성령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말씀만큼 가장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입에 이 말씀이 권세가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의미,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하나이다. 말씀을 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로얄 젤리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식품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꿀 성분에는 엄청난 많은 영양가들이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암도 치료하는 그 성분이 꿀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에 꿀같이 드셔야 됩니다. 꿀의 특징 하나는 굉장히 달콤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달콤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늘 달고 오묘한 신비한 말씀을 듣다 보면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다면 내 마음속에 말씀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어떤 어둠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어둠의 권세는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주여 그렇다면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두운 성도가 있습니다.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사업일을 걱정합니다. 직장일을 걱정합니다. 자녀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근심이 있는데 이 어두운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빛이 우리 성도의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 빛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섯 번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따라하십시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예수님은 전부 말씀의 권세로 쫓아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시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가 되세요. 오늘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기도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원수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묵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 모든 몸속에 모든 질병의 저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도망가 버립니다. 항상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일곱 번째는 역시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신다 했습니다. 다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은 고쳐지고 어떤 병은 고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병이 말씀으로 다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지 못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의심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안 됩니다. 단 한순간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저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내게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육신의 더러운 모든 질병은 치료받고 우리의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내 가정을 괴롭히던 저주의 흑암이 곤세는 우리 시간 나설이 예수님보다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몇 가지 특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서론이고 대단히 중요한 결론적인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영생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영생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크게 따라하십시오. 생명의 말씀. 거기 하세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라고.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은사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성경 66권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환상 쫓아가지 마세요. 꿈을 좋아하지 마세요. 환상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꿈을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 말씀은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리켜 따르십시오. 구원의 말씀.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이라.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영생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구원이야.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은혜 어디서 받는지 아십니까? 요사이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여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발표된 내용이 있었는데 당신은 교회 선택을 기준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거의 과반수 이상이 그 교회는 말씀이 좋아서 설교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이 인파가 구름대같이 모여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게 직접적으로 받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울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웃기도 하며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절망도 했던 내가 하나님 힘을 다시 얻는 이 은혜는 말씀에서 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 진리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 단 한 가지로 말씀이 진리라고 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의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밖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면 다 자유해져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믿음입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다 보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혼자 가르시는데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갈라주실 거야. 오늘 나사로 같은 사람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가정에 쓰는 것이 있고 죽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나도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이 나 살려주실 것이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거기에 따라서 능력의 말씀, 거기 하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대단히 훌륭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하고 뭐 발뒤꿈치도 따라가기 힘들죠. 그런데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무장이 될 때 어느 곳이 가든지 당당해요. 목사에게는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 들고 가면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지켜주십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만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시냐면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 십계명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산 아래 금송아지가 박살나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면 우상이 박살나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세요. 내게 말씀이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단마귀 권세가 무너져버립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9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성경 강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말씀을 하였으므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성경 말씀 제가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실 때에 그 말씀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주의 종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며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오늘 여러분 성도가 되십시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은 늘 그 얼굴이 밝아요. 얼굴에 수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상 8장 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신의 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에 이 말씀을 궤 속에 넣었습니다. 궤 속에 넣었는데 이 궤 속에 넣었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간 이 궤를 가리켜 법궤, 언약궤, 정고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물이 범람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앞에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에 갑니다. 말씀이 앞에 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에 갈라지지 않는 강이 보이거든. 인생에 가로막힌 강이 있거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믿고 들어가면 갈라져버립니다.
반드시 갈라집니다. 누가 갈라주십니까? 하나님이. 내 힘을 하나도 안 빌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7일째 날 돌았을 때 여리고성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리고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넘어진다 했으니 주여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립니다. 내 사고를 버려버립니다. 내 방법을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믿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실 텐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곳이 뚫려지며 경단자가 치료되는 그리고 망해가는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바람 환경을 바라보면 한 가지도 만족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 걱정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이 자리에 항상 하는 게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